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명절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정예사단의 예병군 정재원 멘토입니다. 예.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시장이 오늘 조금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추가 테이퍼링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고 그러면서 미국장과 유럽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이제 설 연휴 기간이었죠. 그 연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 또 그런 영향들이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코스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영향이 좀 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좀 짚어주시고 내일장까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시장이 1%가 좀 넘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약 4,200억 정도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2,500억 가까이 매도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뭐 개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상당히 좀 역부족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진바닥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다라는 부분들 지난 박스권역에 있을 때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어느 정도 1900선이 이탈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줬는데요. 아마도 이중바닥을 형성을 하거나 아니면 저점 테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아니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 이 부분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주식을 매도하는 부분들은 좀 타이밍이 늦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1880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우선적으로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장은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이 부분들을 압축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단기적인 관점으로 일단 봐야 된다. 그렇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거래소는 박스권역으로 좀 유지될 그럴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 시장에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좀 견조했어요. 예. 한번 코멘트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오늘장을 좀 살펴보자면요. 결국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509선 이하의 지지선이 확실하니까 거기서는 안심 구간이다. 그래서 재접근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큰 하락 없이 그냥 이제 오늘도 수급 상황에서 봐도 지금 외국인들 매수를 해주면서 513포인트에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살펴본다면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견조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종목 쏠림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써야 될 전략은 종목 집중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보다 더 중요한 게 내일장입니다. 내일장인데 내일장 역시 큰 변동폭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당분간 코스피 역시 강하게 올라와줘야만 대세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과 코스피가 동반 상승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가 바로 이제 필요 충분 조건, 대세 상승의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점들 참고해 보신다면 코스피장의 지지부진한 한은 코스닥장도 크게 상승이라기보다는 횡보, 즉 약보합이나 광보합 선상에서 마감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섣부른 매도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509선 이하에서는 늘 모아 가시겠다는 전략 잡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520선 위에서 분할로 또 대응을 하겠다. 요 전략을 세워가시는 게 맞는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저희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또 힘을 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더 힘을 내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이 좀 심하실 것 같아요. 명절 지나자마자 이 무슨 일이냐? 그죠? 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고민스러운 종목 있으실 테고 그 다음에 지금 빨리 상담을 받고 싶으신 종목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빠르게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전화번호입니다.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기로 전화 주시면 빠르게 또 전화 상담 이어지고요. 문자는 저희가 또 대안주를 제시를 해드립니다. 지난주 저희가 수요일날에 제시해드렸던 대안주 비트컴퓨터 오늘 또 급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안주는 장이 안 좋을 때도 여러분들 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요 점 참고해 보시고 그 대안주에 대한 재밌는 정답 그리고 오답 요거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또 이벤트 당첨의 기회가 더 풍부해진다. 요 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고지해 주시죠. 예. 자, 정재훈 멘토와 예범군 멘토의 멘토링 서비스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요. 최근에 이 멘토링 서비스를 접하신 분들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초에, 1월 연초죠. 연초에 제시해드렸던 코스피 코스닥, 관심 종목 5선,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 점, 눈여겨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전화번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와야 되겠네요. 02-3153-2611번입니다. 전화상담 언제든지 지금 열려 있으니까 빠르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이쪽으로 자 문자 상담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제시해드린 대안주 정답과 재밌는 오답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십시오. 자 오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늘 장안의 화제죠. 그렇죠. 대안주 6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에 가볍게 넘어가 주시죠.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예. 첫 번째 곡입니다. 스마트 카드 관련 토탈 솔루션 제공업체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 종목은 확실하게 좀 압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두 번째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대주주 중에 베어링 자산 운용이 약 9.77%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8.76%를 보유를 하고 있다. 이러면 어느 정도 좀 찾아보시면 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령제약입니다. 32,4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좀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는데요. 자, 보령제약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상증자까지 좀 받으셨다라면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20%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 자, 그러나 보령제약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빨간색 선, 이 하단 꺼쪽에 보시면 빨간색 선이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입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매도가 마무리가 됐다. 결국에는 하반 경직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대안주적인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박스권 상단권역이죠. 약 35,000원대까지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약 한 31,000원 정도 이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림당 6,570원에 비중 50%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6142님.
자, 예림당 차트 보면서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림당은 지금 최근에는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지금 굉장히 뭐 Y시리즈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매출을 확대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주라는 것이 어떤 교육 정책에 의해서도 많이 좌지우지가 되고 있는 편이라서 일단은 그 정책적 선상에서 보더라도 지금은 박스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6,800원대짜리가 박스권 상단이고 그 다음에 5,200원대짜리가 박스권 하단이라는 게 분명하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1년여 가까이를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신다면 즉 이 구간을 강하게 지금 뚫어내지는 힘들 것, 뚫어내기는 좀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6,800원대에서는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고 자 그러면 5,200원대에서는 다시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굳이 지금 어떤 일봉의 형태로 보나 주봉의 형태로 보나 월봉의 형태로 봤을 때 굳이 손절하실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일봉상 보더라도 그 부분 6,800원대가 분명하게 박스권 상단으로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요. 6,800원대 부근에서 비중을 내가 차익실현을 해서 비중을 좀 줄여나간 전략을 쓰겠다. 거기서 나머지 물량은 익절가를 잡아가면서 가겠다. 요 전략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내추럴 랜드텍 57,500원에 비중 20%를 매수하셨네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는데 0833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자, 내추럴 랜드텍 신규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신고가의 흐름들을 기록하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섹터와 좀 맞물린다. 헬스케어 쪽에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들인데요. 아마도 이 종목은 예병군 멘토께서도 익절가를 좀 잡아놓고 가보자라는 전략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 익절가를 잡는 부분들 어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목표치가 어느 정도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기 매도자리가 좀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내일이나 모레 필히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5만 5천원짜리 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진행을 할 거라면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를 낮추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손절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예 추가 매수를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나올 수가 있다. 약 5만 9천원대에서 6만원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때 목표치를 일단 짧게 잡아가놓고 대응을 하자. 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엑토주 소프트 37,100원에 비중 30%라고 말씀을 하셨고 2386님입니다. 그때 제가 이거 분명히 상담을 드릴 때 이걸 너무 높은 가격대를 목표가로 잡아가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직 게임주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지금 게임주가 규제 완화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규제 완화. 그러니까 게임주가 계속 올라오다가도 결국은 다시 밀리는 자리대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너무 높은 목표가보다는 차라리 37,000원대 목표가를 조금 잡고 가자. 그러니까 바닥 구간에서 굳이 손절하실 이유는 없지만 37,000원대 목표가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 한 43,000원대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굳이 이 자리에서 지금 최근에 아마 매수를 하시는 거 아니면 오늘 매수를 하신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자리에서 때에서는 차라리 조금 여 위에서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전략을 좀 잡아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대 크게 여기서 강하게 상승할 거라고 보기 힘든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고 단기적인 목표가를 잡아드린다면 39,000원대까지도 볼 수는 있는데요. 굳이 거기까지 보지 마시고 38,000원대 위에서는 비중 줄여가시는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위험 자리 때는 뭐 크게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탈피를 해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라서 그런데 올라오더라도 강하게 올라오지 못한다는 점, 즉 시간 조정, 즉 기간 조정이 더 필요하다는 거,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크루셜텍 12,000원에 비중 50% 매조가가 궁금합니다라고 1890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자, 크루셜텍이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자,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기준 양봉을 세워놓고 난 이후에 지금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갤럭시 시리즈죠. 갤럭시가 출시가 되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매수가가 12,000원인데요. 매수가 부근까지는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비중 50%면 조금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12,000원에서 13,000원 이 정도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좀 목표가를 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리까지 나오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하자라는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약 1,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해가 있습니다. 대하TI 1,960원에 비중 20%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1420님이 물어보셨는데요. 매수가까지요?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왜 1960원대 즉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는지 그 이유를 조금 굳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이렇게 각도를 세웠다가 떨어질 때 즉 한 번은 매도 기회를 준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양봉을 한번 만들어냈고 다시 재하락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철저하게 손절선을 지켜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구간쯤에서. 결국은 그러니까 즉 떨어질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기 머리부터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쭉 떨어졌다가 지금 누웠죠. 그죠? 거의 둔곽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예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도를 조금씩 위로 올려가고 있다. 요 점. 즉 무슨 모멘텀이 부과됐는지는 아마 시청자분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철도 관련이니까 요거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데 자 문제는 어떻게 이걸 전략을 세워갔느냐 그 부분입니다. 지금 1660원이죠. 제가 최근에 이 종목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또 많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조금 더 들고 가시되 자 여기가 지금 자리대 빈자리대를 즉 맥점을 만들어낸 자리대가 1600원대 초반대입니다. 여기서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보다는 여기서는 조금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1600원대까지 다시 내려오더라도 들고 가시되 목표가를 너무 높게는 잡고 가지 마시고 자 여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간 보이는 구간이 1930원대까지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은 다시 밀릴 수 있으니까 1930원대에서 비중 줄여서 다시 1800원 초반대에서 비중을 늘리겠다. 그러면 자 비중 줄였다가 늘리면 더 많이 매수를 할 수 있고 평단가도 낮출 수 있겠죠. 평균 단가. 그러니까 그런 전략 잡아가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차바이오엔 12,3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1149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자 차바이오엔 바이오 기업 중에 그나마 좀 실적이 나오고 있고 좀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탈피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단 조금 더 가지고 가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아마도 13,000원대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00원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보시고요. 만약에 12,000원 오늘 종가로 끝났는데요. 11,000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즉 11,000원 이하 권역에서는 비중이 10%니까 한 10% 정도 더 추가 매수 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또 문자하고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께서 전화 문자 상담 계속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또 6고개 6고개를 제발 그리고요. 첫 번째 고개 넘어갈 때, 두 번째 고개 넘어갈 때, 두 번째 고개를 더 어려운 쪽으로 좀 잡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두 번째 고개가 늘 그 멘토님께서 더 어려워요. 아, 예, 세 번째 고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5대 은행 중에 4개 은행이 인증과 공급에 대한 자격을 취득을 했다라는 부분들이죠. 중국 쪽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355님 벌써 정답 맞추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바로 네 번째 고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요. 이게 또 더 어려워요. 시가총액이 4,000억대 초반이라는 거. 요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점관님께서
이제 저희가 종목 상담을 좀 빠르게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전화번호 그다음에 문자 문자번호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입니다. 이쪽으로 지금 전화를 주시면 빠르게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이쪽으로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문자를 보면서 저희가 또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문자 지금 망설이지 마세요. 바로 이 종목 정말 고민된다 싶으면 바로 수화기 드시고 바로 스마트폰 드셔서 문자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해야죠. 네. 자, 문자 상담 계속해 주시죠. 자, 문자 상담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인데요. 우리금융입니다. 12,100원의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9787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자, 우리금융을 좀 보게 된다라면 금융 섹터 중에 그나마 좀 안정적인 섹터로 좀 볼 수 있으면 보험 쪽과 증권, 은행이 있는데요. 은행 쪽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이익에 대한 개선 부분들은 나름대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전히 좀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점대는 꾸준하게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탄력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엔 11,000원대에서부터 13,000원대까지 지속적인 좀 박스권 흐름들이 지속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11,000원대 중초반권역으로 밀려오게 된다라면 매수세, 즉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13,000원대가 오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 박스권 상단권역이기 때문에 차익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손실권역이니까 좀 보유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3,000원 정도대가 좀 여유 있게 투자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락앤락인데요. 25,200원에 비중 15% 가지고 계신다고 9234님 남겨주셨네요. 자, 락앤락, 중국 관련주죠. 결국은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강하게 올라오지 않는 한은 이 종목은 역시 중국의 경기지표와 더불어서 강하게 올라오지를 못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수출, 대중국 수출 관련주들 지금 크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은 중국의 경기지표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손절하시라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손절선은 놓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일봉 보면서 차트 보면서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박스권 하단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 즉 여기서 제가 살펴보자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자, 요 가격대에 오면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요 가격대를 살짝 깨고도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결국은 요 가격대에서 또 지지받고. 즉, 이 강한 가격대가 뭐냐면 지지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2900원 선이에요. 지금 종가가 오늘 21,450원인데 크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손절선 놓치셨고 여기서 손절로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시는 전략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과감히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비중을 반드시 축소를 하세요. 강하게 지금 올라오기는 조금 힘듭니다. 안 그러면 진짜 중장기를 보셔야 되는데, 25,200원대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자기 종목을 짝사랑하시는 경향이 있다. 요 얘기를 좀 드릴게요. 락앤락, 최근에도 좋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5,2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늘 말씀드리지만 올라올 때 잡는 것은 어딜 잡아도 무릎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대안주, 금요일 제시해드렸던 대안주만 해도 비트컴퓨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일봉상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일 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 가까이 올라왔죠. 그러면 이런 종목권에서 살짝 재미보고 다시 락앤락은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굳이 이 종목을 계속 지고 간다 해서 네포트에 변화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제발 조금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뭐라고요? 반드시 매도 전략입니다. 요거 반드시 메모해 두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YG엔터. YG엔터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6만 3백원에 네. 40% 했어요. 40% 매수하셨어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앞으로 갈지 안 그럼 네. 손절을 해야 될지 몰라. 지금 와이젠터 뭐 크게 손실이 나고 계시진 않아요. 2%도 좀 안 되는데 네. 단기로 보셨나요? 단기는 어떻고 또 장기는 단기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왜 사셨습니까? 앞으로 좀 갈 것 같아서. 그죠? 예. 근데 주가가 빠지니까 불안하시죠? 시장도 빠지고. 예.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와이젠트 같은 경우 비중 40%란 말이에요. 예. 지금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싸이 아시죠? 싸이. 예, 예, 압니다. 빅뱅 아세요? 빅뱅? 예, 예. 네. 그런 가수들이 이제 활동을 좀 시작을 할 겁니다. 싸이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뿐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 2NE1이나 여러 가지 여러 그룹들이 좀 활동을 개시를 할 거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실적이 좀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시장이 조금 힘들죠. 예. 시장이 힘들 때 이런 엔터주들이 상승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 예. 내수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YG엔터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좀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예. 오늘 같은 경우에 수급을 보시게 된다라면 약간의 좀 매도가 나왔어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왔었죠? 예. 근데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그러면 예.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5만 7천원짜리 대가 이탈되지가 않으면 괜찮아요. 예.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5만 7천원이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예. 좀 기억을 하시고요. 네.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한 6만 3천원 정도 이 자리대를 목표치를 좀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6만 3천원 정도가 오게 되면 분할로 매도를 좀 해나가는 전략 그 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여유있게 보셨다라고 한다면 한 7만원 정도까지도 한번 상승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전에 시청자님께서 좀 보게 되면 좀 불안해하시는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6만 3천원대가 오게 되면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해 놓고 예. 나머지 물량만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세요. 예, 7만원대 가려면은 시간은,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은 글쎄요. 아마도 싸이나 이런 부분, 그 소속 가수들에 대한 부분들 이슈적인 측면을 놓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빠를 수도 있고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7만원대는 생각하지 마시고 예. 1차적으로 6만 3천원 정도를 생각을 하세요.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건강하세요. 네. 네. 아유,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통화가 된 건가? 예, 통화된 겁니다. 아, 예, 예. 아, 다름 아니고요. 예, 예. SDH 조선해양. 예. 그거를 내가 저기 옛날에 정지되기 전에 26,000원에 샀어요. 예, 예. 그래서 정지가 다시 저거 되면서 단가가 18,300원 됐거든요. 예, 예. 그래, 그 20%예요. 근데 너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요. 아, 예. 어머니, TV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네. 예, 예. TV 볼륨이 너무 커서 지금, 잡음이 조금 나요. 그죠? 아, 그래요? 예, 예. 있어요? 예. 어머니. 예. 이 종목, 그러니까 그, 거래정지 감자까지 다 당하신 종목이다. 그죠? 예, 예. 감자 하기 전에 26,000원에 샀어요. 예. 그랬는데 감자 풀리고 나서는 그냥 쫙 빠져가지고 어떻게 예.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목소리는 좋으세요. 저요? 예. 아, 그럼 목소리는 뭐 할까 해야지, 어떡할 거야. 아, 그렇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이미 다 빠져버렸는데. 예. 일단 좀 말씀을 드리자면, STX라는 네. 그룹 전체를 봤을 때는 아마, 채권단의 대처 방안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 뚜렷한 부분들 없이 그냥 불확실성만 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불확실성이에요, 어머니. 아, 예. 그러니까 그 점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예. 해서 여기서 지금 덜렁 손절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시겠는데 이게 지금 손절보다는 오히려 예. 지금 이게 조금은 반등을 노릴 때 분할로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전략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예.
이번에 지금 5,900원까지 갔잖아요. 예. 그래서는 지금 좀 더 어떻게 사서 나, 단가를.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왜냐하면 네. 아직 이 네. 회사에 어떤 네. 확실한 부분들이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불확실성이 네.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물론 네. STX라는 그룹이 당장 어떤 부도가 돼서 어떤 부분이 네. 뭐 정리매매라든가 상장 폐지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감자를 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재무 구조가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죠? 그러면 네. 올라오더라도 크게 올라오지는 못해요. 그 분할로 그냥 이제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쓰셔야 되는데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리시겠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 비중 더 늘리시진 마세요. 지금 20%도 사실은 줄여야 돼요. 이 종목은. 그죠? 그 몇 분 남지도 않았어요. 돈이 이제. 예, 예. 그래도, 지금 이런 종목을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면서, 손해가 예.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분할 매수 해갖고 더 잡으시겠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어머니. 아시겠죠? 예, 그럼 어떻게 더, 해야 되겠어요? 더 잡지는 마시고요. 예. 자, 요 종목이. 그냥 기다려요? 예, 조금 기다리시는데. 예. 저는 어머니 지금 가격대라서, 지금 가격대라도. 예. 비중 줄이시고 오히려 좋은 종목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라도 줄여가지고요? 예. 비중을 줄이고. 예. 한 10%만 남겨두시고, 정 아까우시면. 아니면. 아니. 이 종목 더 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올라오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네. 제가 어머님 입장이라면 이 종목 잘라내겠습니다. 잘라내요? 예, 예. 아니면은 그냥 계속 가져가면은? 계속 가져가도 크게 답은 지금 없습니다, 어머니. 왜냐하면, 네. 이 STX 그룹에서 채권단 쪽에서 뭔가 해답이 나와야 돼요. 네. 해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미 자본 감식 다 했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한 1년이고 기다리면 안 돼. 그런 것도 안 되죠? 어머니. 예. 제가 이거, 따로 예. 좀 전화를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전화를 따로 한번 드릴게요. 언제요? 이게 지금 시간 관계상 제 길게 예. 상담을 못 드려요, 어머니. 아, 예. 아 그렇게요? 전화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언제쯤요? 아, 이 프로그램 마치고 전화를 한번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고민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리 안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네, 소리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화가 자꾸 혼선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요. 아, 그러세요? 네, TV는 줄였는데.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유원컴택이요. 유원컴택이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매수가가. 네. 만한 3,400원 됐는데 물타기를 해서 지금 현재. 네. 예, 유원컴택이 8,800원 정도 되거든요. 8,800원이요? 예, 예. 비중은요? 조금만, 비중은 한 15% 정도 되고요. 15%요? 예, 좀 매도를 했어요. 손실 보고요. 물타기 네. 해서. 그러셨구나. 자, 일단 이 유원컴택이 왜 빠지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실적이 안 좋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그렇죠. 실적이 좋아져야 되겠죠? 근데 유원컴택 같은 경우 뭐 LED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LED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도 주식을 현재 뭐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8,800원이 매수 단가시란 말이에요. 네. 이 자리 때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걸리겠어요? 아마도 적어도 올 하반기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아. 그리고 그 부분들은 만약에 손절을 네. 한다면은 얼마 선에서 해야 되겠어요? 지금 만약에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라면 예. 한 6,500원 정도 이 자리 때까지 좀 보시고 예, 그때까지 그, 보고 제가 매도를 하려고 했더니 네. 6,200원까지 가다가 다시 이렇게 많이 빠져버려서 그죠? 예, 그러니까 예.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6,5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종목을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군들 한번 교체를 해보시고요.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을 조금 더 보시겠다라고 한다면
예.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의 확인을 필히 하셔야 돼요. 필히 예. 확인을 해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기관 쪽도 매수를 하고 외국인 쪽도 매수를 할 거예요. 그렇기 전까지는 아마도 매수가 들어오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 자회사 그 실적은 어때요? 자회사에 대한 실적도 아마도 턴어라운드가 예상될 것이다,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IT 섹터 중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유한컴텍은 이거를 일부를 팔아서 오전에 난다는 사가지고 조금 이번에 저기를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 종목을 다 매도라고 교체를 하셨어야죠. 그죠? 아 근데 또 그때 방송을 보니까 이게 또 좋아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 제가 결론 내려드릴게요. 네. 이 종목 당분간 올라가기 힘듭니다. 아시겠죠? 예, 6,500원대가 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하고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저 그리고 한 가지 현대제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자, 지금은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종목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방송 네. 끝나고 따로 전화를 드리던가 할 테니까 전화 드리면 좀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뭐 마음은 답답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막 어떤 종목을 여러 가지 물어보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의 마음이 막 느껴집니다. 자, 6곡의 힌트 좀 맞아가죠. 5곡의 6곡의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힌트입니다. 이 종목의 총 주식수가 1,066만 5천 주입니다. 1,066만 5천 주가 총 주식 수입니다. 조건 검색으로 찾아보시면 아마 금방 찾을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여섯 번째 고개입니다. 1월 29일 종가가 37,600원이었다는 거, 요거, 분명히 아시고요. 힌트! 제가 결정적인 힌트 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 그 가수 아세요?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전화 받으시죠? 예, 코나라는 가수가 부른,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애용군 벤토님. 예, 예, 아이,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이, 반갑습니다. 예, TV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아버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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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낮췄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이지. 아, 이지요? 예. 예. 그 23,000원에 한 10% 샀는데 예. 좀 더 좀 사볼까 싶어서 좀 많이 빠져가지고 예. 그 사분 드려드렸습니다. 아 23,000원 최근에 사셨죠? 예 최근에 와가지고 예. 뭐 저것도 사가지고 2017년까지 그 정책 반다 사가지고 예. 이걸 하긴 했는데 이게 많이 나갔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좀 유튜브로 안 그러면 조금 더 살까 싶어가지고 10%니까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예, 아버님, 최근에 이게 대선, 원래는 대선 관련주였던 건 아시죠? 그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아, 이게 대선 관련주였어요. 예. 대선 관련주였는데, 그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 예, 예.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해서, 예.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장기 추세선을 어느 정도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 돌파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예. 이제 지금 상승이 좀 가파르게 오다가, 다시 그 갭을 메꾸러, 지금 지지대를 형성하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은, 더 들고 가보시되, 요거는 손절가하고, 손절가를 명확히 잡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예. 23,000원에 사셨다면, 예. 즉, 21,500원 때는 손절을 한번 하셨어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미 손절선은 지나쳤어요, 아버님. 그러니까, 예. 조금 더 들고 가보시되, 자, 예. 이건 손절선을 제가 한번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가격대가 무너지면 빠져나오셔야 돼요. 19,300원요. 19,300원? 네, 19,300원을 종가상 깨고 깬다. 이러면 그냥 예.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버님. 빠져나오고. 예. 빠져나오셔야 되고, 이거를, 재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18,300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재매수할 때에는? 예. 지금은 주가를 하지 마시고. 예. 지금은 주가를 하지 마세요. 예, 예.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예. 그것 때문에. 예. 하여튼, 맨날 TV 보고 있는데. 예, 예.
우리 저 예금은 전문가님도 잘 아시고 해서 내가 한번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예. 너무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 종목을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해서 수익권으로 예. 빠져나오시겠다는 생각보다는 아, 예. 추이를 한 번 더 지켜보시는 게 맞는 종목이에요. 이 두 분 상가 지금 뭐 바퀴만 이쪽 해가지고 탁탁해가지고 예예 봤는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아니 예.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아버님. 너무 그 네, 실망하실 네, 필요는 네. 없고 지금 실적적으로 네. 개선은 되고 있어요. 턴어라운드 네, 되고 네. 있는데 턴어라운드 되는 것 치고는 너무 빠르게 너무 빠르게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짝 조정이 들어온 거예요. 빠르게 올라오면요 이거 템포를 한번 죽여야 됩니다. 아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템포가 살짝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아 크게 급락이 나올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1,500원 정도 되면 한번 내놨다가 예예 조금 기다려 보세요 아버님. 네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네 네 안녕하세요. 예예 네 어떤 공부에서 전화 주셨나요? 미동전자통신이요. 미동전자통신이요? 예, 예. 매수가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18,000원에, 그, 사가지고. 네. 그, 무상증자를 세 배니까 얼마요? 네. 네. 무상증자를 받았어요. 네네. 받아, 무상증자 받은 만큼만 지금 남아있는 게 한 50% 되거든요. 네. 무상증자 네. 받으신 게 그 정도 금액이시라고요? 예. 그리고 혹시 그 무상증자 하기 전에 나머지 있는 물량은 다 매도를 하셨고요? 예, 예, 예. 네. 그건 9,250원에 매도를 했는데. 네. 무상증자 받은 지분만큼만 지금 이제 남아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손실은 일단 아니시네요. 원금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아니, 6천 얼마인데, 지금 5,200원인가 100원밖에 안 나가니까 손해지요. 자 일단은 무상증자를 좀 받으셨어요 그죠? 예, 예. 무상증자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을 하신 거예요 획득을. 예, 예. 그리고 나서 그 주식을 매도를 하시고 무상증자 받은 물량만큼만 가지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죠? 예예예. 예, 예.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예, 원금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에서 원금 주고서 했다는 부분들은 손실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만 예, 아, 예, 예. 무상증자를 받고 있던 부분들은 손실 권역이시죠? 예, 예. 네,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예. 자, 우선 아, 미동전자통신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하락 세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예. 신규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수급적인 예. 주체가 좀 부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주가가 좀 상승을 하기는 다소 좀 힘이 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무상증자에 대한 매물이 지속적으로 좀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차량용 네. 블랙박스가 의무 장착이 되고 이런 호재거리도 있는 상황이지만 네, 아직까지 맞습니다.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매물벽이 좀 다소 두터워 보이거든요. 그럼 결국엔 두 가지 방법을 좀 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우선 무상증자를 받은 금액만큼만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4,800원 정도까지 일단 보세요. 4,800원짜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아마도 네. 4,000원 초반대까지 밀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무상증자 받은 물량도 그냥 회수를 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즉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굳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한 6,000원 정도? 6,000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무상증자 받은 물량도 일단 매도를 하고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 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오늘도,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참여를 많이 하실수록 당첨의 기회는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고 조금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 저희가, 정재훈 예병군 정예사단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종목 상담과, 그런, 대안주에 대한 전략들을 계속해서 공개방송을 통해서 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공개방송, 오늘 고지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4시부터 공개방송 좀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 방송으로 좀 진행이 되고요. 시장 대응 전략, 그리고, 대안주에 대한 전략, 그리고 AS 이 부분들 좀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좀 참여를 해주시고요. 자, 당첨자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 끝자리입니다. 1523님, 7606님, 4979님, 1355님, 1693님 당첨되셨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고지를 하나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월 8일이죠. 오후 2시입니다. HMC 투자증권 지하 1층에서 강연회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5호선과 9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로 나와서 첫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하시면 바로 HMC 투자증권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정의사단뿐만이 아니라 김도영 멘토까지 나와서 함께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스킬이나 매매 기법, 노하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또 강연회에서는 또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드리고자 준비를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석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들을 쏙쏙 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대안주 제시해드렸던 거 이제 정답 보고 가야 되겠습니까? 네. 예,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강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오케이.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코나 아이가 정답이었네요. 네. 코나. 제가 우리의 밤은 뭐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옛날에 그 코나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 힌트를 좀 드린다는 게 노래까지 불러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건 좀 자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뵈면서 그 고민을 좀 힐링해드리고 해결해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